호흡은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면서도 우리의 의지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고개나 몸을 앞으로 숙이지 말고 척추를 바로하고 어깨는 힘을 빼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자세로 입가에는 반 미소를 띠고 양손은 무릎에 놓거나 손을 모아서 배꼽 근처에 놓고 앉으십시오. 이제 코로 주의를 가져가서 숨을 들이쉴 때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콧구멍의 감각과 느낌을 살피십시오. 이제 배로 주의를 가져가서 숨을 들이쉬면 배가 올라가고 숨을 내쉬면 배가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마음이 호흡에 있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 통증과 같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와서 호흡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내내 숨을 따라가고 내쉴 때 내쉬는 내내 숨을 따라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은 언제나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늘 함께 합니다. 호흡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들숨이 되고 내가 날숨이 됩니다. 생각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레 호흡이 길고 깊어지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들이쉰다는 것을 알고 내쉬면서 내쉬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호흡 마음챙김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아,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화가 나 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오십시오. 호흡에 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거나 다른 상상의 이야기 속으로 빠진다면 그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오십시오. 몇 번이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명상을 잘 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만일 가려움이나 통증에 마음을 빼앗기면 가렵구나, 아 여기가 아프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잠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 알아차림이 너무 힘이 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숨을 내쉴 때마다 열까지 속으로 세어 보십시오.